안녕하세요, 여러분. 잉크입니다. 이번에는 펜 말고 잉크 비교 영상이에요. 잉크 리뷰를 하게 되면 이걸 색깔별로 할지 브랜드별로 할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처음에 유튜브 계정 이름을 파란 계열의 잉크로 붙일까 생각했을 정도로 저는 블루 잉크를 좋아해요. 그래서 처음은 블루 잉크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개괄적으로 보자면 파랑하면 딱 떠오르는 이런 잉크들이 있고요. 약간 노란기가 도는 블루에서 거의 초록색까지 걸쳐있는 잉크들. 그다음에 블루블랙 계열. 그리고 하늘색이나 터콰이즈 계열도 있어요. 하늘색 쪽은 색깔이 너무 다른 계열이라서, 그리고 블루블랙은 보존성 관련해서 추가로 할 말이 많기 때문에 따로 리뷰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보편적인 파랑 잉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블루는 유색 잉크 중에 제일 기본색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래서 메이저 브랜드는 다 블루 잉크를 내고 있어요. 지금 펼쳐놓은 잉크들 중에서 윗줄 5개는 메이저 브랜드에서 온고잉으로 나오는 기본 블루 잉크입니다. 순서대로 몽블랑 로얄 블루, 펠리칸 로얄 블루, 워터맨 세레니티 블루, 라미 블루 워셔블, 파카 퀸크 블루고요. 이것들은 아랫줄이랑 비교해서 전반적으로 보랏빛을 조금 띠고 있어요. 유럽 회사의 기본 파랑은 붉은기가 조금은 가미된 보라색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 중에서도 로얄 블루란 이름이 붙은 것들은 보랏기가 두드러집니다. 이 중에서도 몽블랑 로얄 블루는 오른쪽 4개랑 비교해 봤을 때뭐 거의 보라색이에요. 펠리칸 로얄 블루도 보랏빛을 꽤 강하게 띠고 있고, 오른쪽 3개도 색 자체에 보라색이 조금 보입니다. 제가 잉크 차트에 추가하지는 못했지만, 오로라 블루도 보랏빛이 아주 강해서 거의 몽블랑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 5개의 차이가 잘 느껴지시나요? 사실 잉크 간 색깔 차이는 미세해서 색감에 예민한 분이 아니라면 전반적인 톤을 보고 고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잉크에서 색깔만큼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잉크의 점성, 결과적으로 흐름의 정도인데요. 유사한 색깔의 잉크가 있다면 어느 정도의 흐름을 원하는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로얄 블루 둘을 놓고 보자면 몽블랑은 흐름이 비교적 좋은 편이고 상대적으로 펠리칸 잉크는 흐름이 막해요. 지금 쓰는 만년필의 피딩이 너무 별로라서 좀 흐름을 트이게 해주고 싶다. 아니면 뭐 엑스트라 파인 잎을 샀는데 조금 더 굵게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시면 몽블랑 잉크가 어울릴 거고, 펜 흐름이 너무 좋거나 조금 더 가늘게 글씨를 쓰고 싶으시면 펠리칸 잉크가 적합할 거예요. 오른쪽 셋 중에서는 파카 퀸크가 대표적인 묽은 잉크입니다. 워터맨과 라미는 아주 묽지도 박하지도 않은 흐름을 가지고 있지만, 세레니티 블루와 블루 워셔블 블루는 꽤 가벼운 편에 속해요. 특히 워셔블이라는 이름이 붙은 제품들은 세척이 용이하도록 신경을 쓴 잉크이기 때문에 센츄리 F닙으로 글씨를 쓴 거를 보시면 셋다좀 투명한 느낌이 있어요. 라미가 생각보다, 그리고 적태가 좀 선명하게 뜨는 편이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다른 특성이 있어서 펜에 넣어서 쓰면 느낌은 다 달라요. 정말입니다. 이제 아랫줄을 볼게요. 프라이빗 리저브 잉크의 DC 슈퍼쇼 블루, 일렉트릭 DC 블루, 디아민 마제스틱 블루, 고베 잉크 하토바 블루, 벙박스의 오모테선도 블루. 이 다섯 잉크는 전통적인 제 취향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보랏기가 싹 빠졌어요. 그리고 굉장히 진하고 태가 번쩍번쩍 뜨고 있죠. 블루 잉크에 태가 뜬다면 대체로 적태인데요. 이것 때문에 보라색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베이스 색은 퓨어한 파랑에 가깝습니다. 이 잉크들은 공통적으로 흐름이 보통에서 약간 박한 정도지만은 잉크 자체가 진해서 흐름이 아주 좋지 않아도 시원스럽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프라이빗 리저브 잉크는 미국 회사 잉크인데 둘다 형형한 파란색이에요. 그리고 디아민 마제스틱 블루는 어마어마한 적태로 유명한데요. 착색이 잘 되는 편이어서 부지런히 세척해줄 수 있는 만년필에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고베 잉크랑 덤박스는 세일러 계열의 잉크예요. 세일러 기본 잉크를 써보면 특유의 그 잎을 한번 코팅해주는 듯한 입자감이 있는데, 이 둘도 그런 느낌을 가져갑니다.
하토바블루는 태가 어마어마하게 뜨는 반면에 오모테선도블루는 태가 심하게 뜨지는 않아요. 다음으로는 이로시즈쿠 츠키요, 월약, 몽블랑 톨스토이, KWZ 아주르 넘버5가 비슷해 보여서 묶어봤어요. 이 셋은 약간 노랑이 가미된 파랑이랄까요? 그래서 보다 차분한 느낌을 주고 글씨를 썼을 때 눈이 엄청 편해요. 몇 년간 톨스토이가 제 최애 잉크여서 여러 개 쟁여놓고 쓰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편안한 느낌이 질리지 않는 파랑이어서 그랬던 것 같네요. 이로시즈쿠는 이런 짙은 색깔에서도 농담 표현을 드라마틱하게 느낄 수 있는 브랜드예요. 월야는 투명한 느낌에 태까지 강하게 떠서 신비로운 느낌을 주는 이름값 하는 아이입니다. KWZ도 색깔을 너무 잘 뽑아서 전 색상 소장을 하고 싶은 브랜드예요. 그리고 오른쪽 세 개는 쓸 때는 파란색인데 마르면 초록색이 되는 잉크입니다. 순서대로 파카 퀸크 블루 블랙, 구형, 몽블랑 블루 아워, 워터맨 미스테리우스 블루. 개인적으로는 굳이 쓰고 나서 색깔이 초록으로 바뀌는 잉크를 선호하지는 않는데 은근 이쪽도 매니아층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파카 블루 블랙은 거의 10년이 다 되어가는 구형인데 신형은 초록색으로 변하는 게 거의 없다고 들은 것 같아요. 이 아래쪽은 더 짙어져서 블루 블랙이라고 불러도 손색 없을 잉크들입니다. 이로시즈쿠 신카이, 몽블랑 JFK, 칼라버스 잉크, 프록시마 B, 디아민 1864 블루 블랙, 펠리칸 블루 블랙, 파이로트 블루 블랙입니다. 대체로 쓸 때는 푸른빛이 좀 더 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회색빛을 많이 띄게 돼요. 블루블랙 잉크들은 다음에 블랙 잉크와 함께 리뷰하도록 할게요. 좀 더 연해져서 하늘색 계열이 된 잉크들도 색감만 한 번씩 짚고 갈게요. 몽블랑 마일스 데이비스, 고베잉크 로코 아일랜드 스카이, 누들러 잉크 54번째 메사추세츠, 세일러 잉크 스튜디오 241번, 교토 쿄노토 히소쿠, 몽블랑 BMW, 이로시즈쿠 아마이로, 이로시즈쿠 콤페키, 펠리칸 터키 옥색, 비스콘티 터키 옥색. 마일스 데이비스나 로코 아일랜드 스카이 같은 맑은 하늘색도 너무 예쁘고요. 윗줄을 연한 색들은 태도 거의 없는 여리여리한 색깔들이에요. 사실 가독성에는 한계가 있지만 보고 있으면 행복하다는 특장점이 있습니다. 밑에 왼쪽 세 개는 선명한 하늘색, 오른쪽 두 개는 터키옥색이에요. 이런 색깔들은 대체로 핑크색 태가 뜨는데 그것도 정말 예뻐요. 이렇게 랜선으로 블루 잉크들 좀 소개시켜드렸는데 이 잉크 차트들 참고하셔서 완전히 마음에 드는 블루 잉크를 다들 찾으시길 바랄게요. 제가 다른 색깔은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 다음번에 어떤 색깔을 해야 될지 아직 정하지는 못했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색깔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반영해가지고 다음 잉크 리뷰 때 우선적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